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파TV입니다. 오늘은 화목한 부부 추천 실버타운 탑3입니다. 이 영상은 공파가 임의로 정한 순위입니다. 제가 선정한 순위가 타당한지 한번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화목한 부부 추천 실버타운 탑3 댓글로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3위는 서울시니어스 곧창타워를 선정했습니다. 서울시니어스 곧창타워의 외관 모습이고요. 이곳은 전라북도 곧창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정읍까지 KTX가 갑니다. KTX에서 이곳까지 차로 32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정읍역이고요. 여기가 서울시니어스 곧창타워입니다. 백양사역에서는 1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지방에 있어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동해서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니어스 곧창타워가 이곳에 있고요. 이곳은 곧창읍내입니다. 이곳이 곧창읍성이고요. 이곳에서 곧창읍성까지는 차로 7분 거리에 있습니다. 저는 곧창읍내에 있는 곧창읍성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곧창타워의 모습과 주변 석정웰파크시티의 모습입니다. 이곳의 최대 장점은 온천입니다. 그리고 장점은 저렴한 생활비입니다. 면적에 따라서 분양가는 1억 7천에서 한 2억 8천 사이에 되고요. 관리비는 20만원에서 33만원입니다. 이곳은 월 의무식 30식이어서 21만원을 추가하면 월 생활비가 41만원에서 54만원이 듭니다. 물론 한 끼만 먹을 경우이고 두 끼는 본인들이 해결을 더 해야 되겠죠. 아니면 더 사서 드시든지. 그렇더라도 꼭 의무적으로 내야 될 돈이 적다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이곳은 석정온천과 방장산 자연휴양림이 있고요. 건강과 힐링을 위해서 운동하기 좋은 여건입니다. 곧창읍성이 차로 7분 거리에 있어서 곧창읍성을 산책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차로 한 15분 거리에 백양사역이 있어서 이 백양사역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도 편합니다. 가까이에 광주광역시가 있습니다. 이곳에 30-40분 거리에 광주광역시가 있어서 쇼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화목한 부부 추천 2위 서울시니어스 분당타워입니다. 분당타워의 외관 모습입니다. 분당은 이곳이 서울이고요. 구성남이고요. 서울, 성남, 성남 바로 밑이 성남 분당구입니다. 그 밑이 용인이고요. 그 옆에가 수원입니다. 확대해 보시면 미분역이 있고요. 분당 서울대병원이 있습니다. 옆에 군의중학교가 있고요. 이곳이 서울시니어스 분당타워입니다. 탄천이 이렇게 흐르는데 탄천을 걷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미금역은 분당선도 지나가고 신분당선도 지나갑니다. 신분당선으로 강남 접근하기 좋고요. 불곡산이 둘러싸고 있어서 자연이 좋습니다. 탄천과 불곡산을 산책을 하면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숙소에서 탄천 바라본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걷고 있습니다. 이곳의 자랑은 수영장입니다. 설계를 잘해서 자연광이 수영장에 비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관절에 무리가 없는 수영이 시니어들을 위해서는 참 좋습니다. 화목한 부부 추천 2위로 이곳을 선정한 이유는 분당의 탄천과 불곡산 그리고 분당의 생활권,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시설로 수영장과 사우나, 피트니스가 좋아서 충분히 이용한다면 노후에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다는 점이고요. 미금역이 가까워서 신분당선을 활용을 해서 강남으로 접근하기 좋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계속 직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좋은 곳입니다.
화목한 부부 추천 1위 서울 강남 더 시그넘 하우스입니다. 시그넘 하우스의 외관 모습입니다. 이곳은 강남에 있는데 강남은 여기가 서울 남산이고요. 이쪽이 광진구입니다. 강남구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수서역 밑에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수서역이 여기 있고요. 삼성서울병원 여기 있습니다. 헌능IC가 여기 있고요. 대모산이 이렇게 북서쪽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강남 보금자리 주택지구 안에 있습니다. 내부 정원 모습이고요. 이곳은 사우나와 기타 시설들이 참 좋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라 깨끗하고 여러 실버타운의 장점들을 다 취합해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부 기준으로는 30.73, 30평형을 입주할 것 같습니다. 가장 세대수도 많습니다. 75세대이고요. 보증금은 4억 7천에 2인 생활비가 267만원 정도 됩니다. 이곳은 월 60씩 의무식입니다. 이곳 더 시그넘 하우스를 화목한 부부 추천 1위로 선정한 이유는 첫 번째, 입지가 좋습니다. 강남에 위치해 있고 수서역 접근성이 좋고 대모산이 북서풍을 막아줘서 편안하고 따뜻합니다. 새 건물이고 다양한 활동 공간들을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이곳을 선정한 이유는 럭셔리 고급형 중에서 비교적 입주가 가능할 만한 곳입니다. 비용을 다시 정리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하고 행복한 부부 추천 탑3 실버타운에 대해서 2인 월 생활비 90씩 기준으로 제가 순위를 매긴 것이고요. 그 중에서 더 클래식 500과 삼성 노블 카운티는 2인 기준으로 5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더 시그넘 하우스는 300만원대에 입주가 가능하고 의무식 기준으로 하면 300만원 이하로 생활이 가능합니다. 서울 시니어스 분당타운은 보증금은 3억 3천 정도 되고요. 2인 기준으로 월 60식이 의무식이어서 242만원 정도면 생활이 가능합니다. 서울 시니어스 고창타운은 가장 큰 평형이 2억 8천 정도 되고요. 의무식 기준으로 해서는 72만원의 비용으로 월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시그넘 하우스와 고창타운은 2017년 개원한 아주 새 실버타운입니다. 이렇게 공빠가 화목한 부부 추천 탑3를 선정을 했습니다. 3위는 서울 시니어스 고창타운입니다. 2위는 서울 시니어스 분당타운입니다. 1위는 강남 더 시그넘 하우스입니다. 공빠가 선정한 화목한 부부 추천 탑3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많이 남겨주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빠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공유 많이 부탁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